네가 이거 저 여기서 하자 그런 거야? 네. 어? 63번째 생일 내가 예약했지. 좋은 레스토랑으로. 아, 63번째 생일이시네요. 네, 네. 생일이 네가 잘못하고 그랬는데 36번째 생일이야. 왜? 아니 그 36번째 생일이라고. 생각했어. 거의 또래네요, 저랑. 예, 예. 친구네, 친구. 내 생일 또 까먹었지, 아빠는. 또? 어. 네? 네가 5월 달인가? 어머! 5월 달. 그렇지, 5월 달. 5월 20... 한 3, 4, 5일? 맞아. 23일인가? 4일인가? 4. 음력으로, 양력으로 하잖아. 어. 음력 8월 1일이 아빠 생일이야. 맨날 왜 음력으로 해? 양력 세대들은 매주 똑같잖아. 그게 별 재미가 없지. 생일이 좀 바뀌어야지. 우리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음력 네. 생일을 많이 챙기시죠. 진정한 생일은 음력이에요. 인정합니다. 음력이지. 음력이에요. 누나 음력. 응? 나 음력. 나 음력 전혀 몰라. 근데 그러면은 챙겨주는 사람이 좀 더 적어지지 않나? 아무래도 적어지지, 모르니까. 적어지지. 어. 올해는 조금 아팠으니까. 아, 아이고야. 생일 잔치를 잘 안 해. 너 알다시피. 자주 하잖아. 매년 하지. 매년 챙기는 것 같은데, 나는. 사람 안 부르잖아. 많이 안 부르지. 사람 안 부르잖아. 뭐 이렇게. 만약에 내가 사람을 부르면 엄청나지. 왜 꽉 차지. 꽉 차지. 아빠가 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계, 재계, 스포츠계, 연예계 아주 그 많지 만나는 사람들이. 근데 뭐 안 부를 뿐이지. 누구를 만나는데? 가수로서는 뭐 조용필 선배님. 조용필 선배님? 뭐 골프하면 최경주 프로. 최경주 프로님. 박세리 프로. 오, 정말요? 그다음에 축구 선수는 뭐 손흥민이. 어머. 그냥 아는 분 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저 영화배우는 그저 최민식이. 아. 최민식이 아빠 학교 다닐 때 닦아냈잖아. 아, 내 2년 후배예요. 아, 대학교.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2년 동안 거의 제 수발을 했어요. 아, 정말요? 어, 그럼요.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? 그걸? 만나고? 네. 아, 저 대답이 조금 후지투리하신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. 너도 알잖아. 좀 도와줘. 팍 차고 나와. 풀어서야지. 봤잖아. 그럼 네가 툭 튀어나와야지. 본 적 있어요? 최민식 선배님은 정말 맞습니다. 어... 아, 이건 죽었다는 농담이 아니에요. 아, 예.